그 안녕 들어줘. 존내게 반갑습니다. 제가 뭐 발렌타인데이 챙기고 그럴 것 같습니까? 누구한테 챙김 받는 것도 누구를 챙겨본 적도 없기에 오늘도 그냥 똑같은 날입니다. 저는 1년에 한번 생일 때만 챙김 받고 또 남들 생일 때 챙겨주고 그것만 하면 돼요. 사실 저는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빼빼로데이랑 뭐 동급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없어요. 예, 그런 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프티콘은 뭐 두어 개 받았어요. 근데 아몬드 빼빼로 다섯 개들이 뭐 한두 개 이렇게 받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적어도 뭐 페레로 로쉐 뭐 이런 거나 좀 받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그냥 그런 거죠. 캔들 워머 어디 갔냐고. 아, 양키 여기 옆에다 놔뒀어. 캔들 워머 옆에다 놔뒀어. 양키 캔들 처음 써보니 주접을 떤다. 그래서 카페에다가 양키 캔들 써보니까 정말 신세계야. 우와 이거 대박이야 얘들아. 우와 개쩔어 이런데 남들은 다 맡아봤어. 진짜 새끼야. 태어나가지고 양키 캔들 처음 써봐가지고 그냥 그거 어떻게든 사진 찍어갖고 올려가지고 가지가지 한다. 내가 키보드 올리고 나의 일상 올리는 거는 셀럽이니까 하는 거지. 니들이랑 나랑 같아? 아이 그럼 니도 방송에서 유명해지시든지 유튜브를 하시든지 못하죠? 일딸이죠? 빵딸이죠? 닥쳐 그러면. 동일시하고 있어 재수없게. 이거 티셔츠 72만원짜리라고? 아니야 70만 이거 한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주고 샀 30만원 좀 넘게 주고 샀을걸? 나도 사실 뭐 내가 막 명품 즐겨 입고 그런 건 아닌데 하도 BJ 새끼들이 명품을 입고 다녀야지. BJ들 모인 자리 가면은 그렇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뭐 입어줘야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이거저거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패션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그냥 주워 쳐입고 그냥 그러건 그런 거니까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시장에서 2만원 주고 산 거 같다고요? 본인은 의류 수거하면서 옷 훔쳐 입잖아요. 집에 있는 찌개 가져다가 누더기 걸치고 사시는 분께서 하실 말씀 아니지 않나요? 꼬꼬까까. 아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머리 그 자르러 갈 때 되면 귀찮아갖고 안 나가는 바람에 머리 지금 계속 덥수룩해지는데 이해해주세요. 예, 머리 자른다고 해놓고 나서 아 나 내일 미용실 가야겠다 하고 나서 정확하게 2주 후에 머리가 잘려져 있을 거예요. 그때 2주 정도 미루고 나서 일을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감기도 자연치유돼요. 예, 감기 딱 걸려가지고 아 병원 가야겠다 아 한숨만 자고 아 너무 피곤해 아 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한 2주 있다가 자연치유돼요. 그때 가서 진짜 병원 가려고 하면은 자연치유가 됩니다. 한 2주 정도 미루면은 웬만한 일들은 해결이 나 있어요. 밖은 안 나가서 우한폐렴 감염 확률은 0%겠다 그러는데 아이 그래도 뭐 예 밖에 본인은 나가셔도 사람들이 이렇게 주위 다 피해 다니잖아요. 본인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갈 때나 똑같잖아요. 대인지를 피하듯이 피하잖아요 본인도. 본인은 항상 이렇게 좋겠습니다. 무균실이라서 반경 3m씩 피해 다니잖아요 사람들이 냄새나서. 진짜 제발 시비걸 좀 말아주세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의 말발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왜 자꾸 제가 스킬 쓰게 만들어요. 공격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로 저는 만렙을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쿨도 금방 돌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너무 시비 안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꼬꼬까까. 페북으로 여자 많이 만났다던데 사실이야? 페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 여자친구가 있는 곳이야. 페북은 어떻게 보면 이제 잠재적 여친이 살아 숨쉬는 곳이 이제 페북이랄까? 그래도 여자만 다 친추받잖아. 여자 사귀려고 페북하는 거야? 꼬꼬까까. 아카데미 사관왕 받은 기생충 이슈요. 굉장히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또 그 자부심이 느껴지고 봉준호 감독의 어떤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천재적인 능력? 천부적인 어떤 그런 정말 타고난 창의력이랄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감탄했어요. 감독상이라는 거는 이거는 영화 감독들의 최종 목표이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최종 커리어 중에 하나거든요. 뭐 칸 영화제 이런 데서 수상한 작품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스카 시상식에서 감독상을 받는다라는 건 정말 예, 거장들만 받는 거거든요. 그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 뭐 쿠엔틴 타란티노, 로만 폴란스키나 뭐 이런 마틴 스콜세지 그렇지 그런 감독들이 받는 거장들이 받는 그런 그 상인데 봉준호는 지금 그 감독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거 받았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기적을 이뤄낸 거죠.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기생충이 그 외국 영화 장편상 거기서 상 받을 거라는 거는 다 있었는데 감독상 받을지 아무도 몰랐지. 코트님 로보티비 알아요? 예, 로보티비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야방에 있어서 로보티비는 아프리카에 어떤 수식어 붙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로보티비는 아프리카에 이거 뭐 수식어 붙이기가 힘들다. 로보티비는 이건 수식어 붙이기 힘들다. 지금 이브 누나랑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같이 방송했던 그 탑골 BJ들 그런 것들 해가지고 이브 누나랑 한번 재밌게 방송 한번 짜볼게요. 네, 나도 이브 누나도 좀 서로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왜냐면 이브 누나를 보면은 약간 남자 코트 같아. 진짜 평행세계를 걷는 듯한 그런, 둘이 영혼은 똑같은데 육신만 다를 뿐이야. 이브 누나랑 나는 진짜 굉장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짙고, 또그 대신 절대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개인주의. 근데 그게 요즘 방송 메타에는 안 맞지. 둘다 어떤 그런 남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추진력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의 추진력이 별로 없어. 그래서 굉장히 서로 좀 닮은 부분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브 누나랑. 그래가지고 되게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도 굉장히 좀, 얘기가 잘 통했어요. 내가 BJ의 소양과 BJ의 덕목이 얘기하자면, 자고로 BJ는 와꾸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여자 제외하고. 근데 지금은 남자도 와꾸가 존나 중요해요. 중요한 게 없다. 그래도 도전할 수 있어. 그거를 상쇄할 만한 매력이 있으면 돼.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야 BJ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잘하건 노래를 잘하건 필요 없어요. 사실 인간적인 매력이 제일 중요해요. 말을 잘 못해도 인간적인 매력이 뛰어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방송 시작하셔도. 저는 그래서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제 매력은 뻔뻔함? 내가 욕받이라고? 나 어디 가서 욕받이 해본 적이 없는데, 태어나서. 아가리로는 내가 어디 가서 약자 취급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어디 가서 욕받이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욕받이를 누구를 만들까 탐색해 본 적은 있어도. 아, 여러분들의 욕받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제가 이미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 일당 만으로 해도 제가 여러분들 이길 것 같은데요? 죄송한데. 근데 막상 여러분들 이렇게 막 저를 찍어 누르는 듯이 채팅으로 쳐도 제가 전화 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뭐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통 말을 잘 못하시던데. 제 말발의 어떤 근간은 팩트 위주로 말한다. 그리고 이제 어떤 상식, 상식과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가리 든게 없으면 말을 잘 못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똑똑하다는 겁니다. 근데 각자 공격하는 수단이 있는 거지. 누구는 창으로 공격하고, 누군 도끼로 공격하고, 누구는 뭐 칼로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채팅이 이제 수단인 거죠.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저는 큼지막한 아이언 엑스를 들고 있다면, 뭐한 청룡 언얼도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목검이에요. 어떤 새끼들은 나무젓가락으로 공격하는 새끼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귀여워요. 제가 청룡 언얼도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목검이죠.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질병관리 본부장 닮았다고요? 질병관리 본부장이 누군데요? 볼까요? 게이지 띄워달라고? 저 별풍선 게이지 이거 왜 띄워달라고 하는 거야? 이거 보시고 뭐 하게? 오늘 이 새끼가 얼마나 받았는지 그거 보고 뭐 하려고? 아, 놀리고 싶어서? 아, 놀리려고? 아, 알았어. 놀려, 알았어. 야, 어떻게 남의 벌이 보고 놀릴 생각을 하냐? 보세요. 네. 1시간 15분 하고 2100개 받았습니다. 예. 즐거우세요?
아, 뭘 시급 20만 원이야. 알았어. 그럼 시급 20만 원 아치 하고 간다. 내일 봅시다. 시급 20만 원 아치 진짜 이렇게 해야 개꿀이지 방송이. 1시간 단기 알바 하고 갈게요. 1시간 단기 알바 수고. 꺼져. 안 쉴 거야. 씨발남들아 안 쉴 거야. 내가 풍소면 왜 맨날 닉네임 안 읽어줘? 네가 많이 써야지 읽어주지. 네가 100개 써봐라. 우리 식비르님 감사합니다. 네가 1000개 써봐라. 식비르님 감사합니다. 네가 10000개 써봐라. 알게 싹스바 CB6바리 바로 해버리죠. 알게 싹스바 CBR카이 바로 갈기죠. 10만개 쏘면은 그때는 이제 막을 수 바로 GTA 키는 거죠. 그때 바로 GTA 킵니다. 10만개 쏘면은. 예. 한마디로 내가 봤을 때 저는 큼지막한 아이언 X를 들고 있다면, 뭐 한 청룡 언얼도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목검이에요. 예, 어떤 새끼들은 나무젓가락으로 공격하는 새끼들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귀여워요. 제가 청룡 언얼도 들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목검이죠. 아무런 데미지를 줄 수가 없단 말입니다.